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불평을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서도 혹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쉽게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우리를 점령할 수 있는 열쇠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원망과 불평의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원망과 불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방과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자 백성들이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도와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만 원망하며 불평하고 단식하다가 결국 출애굽한 첫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게 만드는 유혹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함으로 축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에게는 적을 상대할 만한 군대도 없고 무장한 무기도 부실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감사와 찬양이 원수를 물리치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대 전쟁사에 없는 희한한 일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군사들 앞에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그의 군대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불평을 이기게 하는 무기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부귀 영화 공명이 자기 목숨을 구해줍니까?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린다 해도 그것은 한때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자기 인생의 종말이 다가올 때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는 것은 다 과거의 일이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는 비록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못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귀한 목숨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끝없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골수암에 걸렸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을 때도 그 성도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다리를 다 잘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면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암이 폐로 전이되어 의사가 고개를 흔들며 방법이 없으니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집으로 와서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데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병은 귀신이 가져왔으니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다스려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곧장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계속해서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온 전신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더니 폐에서 뭔가 공기처럼 확 튀어나와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아, 귀신이 떠나갔구나. 그리고는 일어나 앉았더니 몸이 날아갈 듯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골수암도 폐암도 온데 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나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여 마귀의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을 살고 싶으면 감사를 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셔서 큰 은총과 축복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삼중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을 사실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을 지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